고민이 있는 분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요. 내 딸의 은밀한 사생활. 예. 은밀한 사생활. 예. 은밀한. 예, 좋아요, 좋아요. 예. 안녕하세요. 쟤는 진주에 사는 주부인데요. 중3짜리 우리 막내 딸 때문에 내가 죽어버리겠어요 아주. 우리 딸은 정말 이상한 옷들만 주워 쳐 입고 다니는데 한 뼘도 안 되는 미니스커트에다가 배가 훈하게 나오는 배꼽 티를 입지 않나. 초록 가발에 망사 스타킹을 쳐 신고 거기다 눈알까지 알록달록 총천연색으로 렌즈를 끼지를 않나. 화장은 또 어찌나 진하게 하고 다니는지 자식을 못 알아볼 정도라니까요. 중3인데? 여러분 혹시 코스프레란 코스프레란 뭔지 아십니까? 아니 중3짜리가 만화 옷을 왜 빨아입고 다닙니까? 우리 딸 이러고 다닌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중학생인데? 지난번에는 그놈의 코스프레 한다고 홀딱 벗고 댕기다가 독감까지 걸려갖고는 아가 학교도 못 가고 일주일이나 면회 입원해갖고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네 이딴 가발이야 옷조아리랑 다 갖다가 버려버려줘. 이게 다 무슨 소용인데. 손대지 말아 좀. 손대지 말아 좀. 딸이야 딸. 딸 딸. 난 내 돈으로 산 긴데 엄마가 무슨 상관이고 나는 코스프레 계속 할 게다. 영어 단어 외울 시간에 요상한 가발들 밑에서 정리한다 가고 반에서 10등하던 아가 20등 밖으로 훅 떨어져 봤고 아이고야 이 코스프레가 뭔지 이거 좀 없애라 하면 돼. 이거 어째야 합니까? 아니 여장을 다 해보셨죠? 여장 많이 하죠. 네, 콘서트 때. 그렇죠. 여장 하면은 느낌이 어때요? 그 저도 꽁트 하면서 여장 해봤죠. 안 보여 하고 있는 거? 이거 지금 누구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여장부요 여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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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프레. 이영자 씨랑은. 저도 여장을 많이 했었는데 여장 하면은 그 묘한 맛이 있어요. 그럼요, 재밌죠. 어떤 그렇죠. 맛이 있어요? 예, 그냥 뭔가 좀 그 치마를 입었을 때 그 해방감 같은 게 있어요. 정말. 어떤 여장을 해봤어요? 새로운 여장, 예쁜 여장, 그치? 아줌마 역할. 뭐 예쁜 뭐. 여장이었는데 원더걸스 친구들 저희가 그때 따라한다고 호피로 피로 한번 입었었는데. 저는 레깅스를 입을 때 뭔가 되게 묘한. 아, 그리고 편했어요, 생각보다. 아니, 이 친구들은 그래도 해놓으면 이렇게 인물들이 이렇게 좀 괜찮은, 이렇게 잘 묻어요. 근데 저는 약간 만화 캐릭터인데 약간 코스프레 같이 고은혜 씨. 고은혜? 성두께 좋아. 하니, 하니. 달려라, 하니. 도끼찌! 이거 괜찮아. 도끼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 보고. 딸, 친구 사진 먼저 볼까요, 그러면? 야, 야 중학생이야? 중3 맞아요? 와, 중학생이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어머, 와인잔 모자인데. 오, 아주 묘하게 잘 어울린다 본데. 느낌 있네요. 와, 어울리긴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야, 저거는 진짜. 와, 어울리긴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야, 저거는 진짜 마른 속에 주름 그대로. 이게 바람의 검심인가? 아니 근데 잘 어울려. 잘 어울리는데 엄마 입장에선 좀 걱정이 아니, 되겠네요. 저러고 딸이 중학생이 저러고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아니 걱정되죠. 걱정되죠. 자 어머니가 오죽하면 여기다가 사연을 올리셨겠습니까? 자 오늘 고민해 주신 거 어머니 나와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딸이 정말 도대체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 그 뭐라고 하나 하여튼 뭐라카. 짤막한 그 짤막한 치마를 네, 아주 짧은 치마에다가 또 뭐 머리까지 뒤집어 쓰는 망토 같은 옷을 입기도 하고 또 뭐 뭐 무사복 같은 것도 무사도 있고 있고 그런 걸 다 사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큰 소리를 고민이 많죠. 사주셨어요? 아~ 본인 힘으로 사니까 아~ 네. 아니 언제부터 갑자기 언제부터 그래요? 저는 처음엔 잘 몰랐는데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이제 한번 부산에 친구랑 놀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에. 네. 그래서
10시가 돼도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와. 연락이 안 되고 오지도 않으니까 걱정이 돼서 그리고 뭐라 하니까 그때 코스프레인가 뭔가를 했다고 아.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래 그게 나빠진 점 뭐 있어요? 그거 하고 나서부터 나빠진 예. 점 뭐가? 그 코스프레 하다 보니까 내가 좀 노출이 심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감기도 잘 걸리고 그리고 또 이제 신발도 꿈 높은 신발 15cm가 넘는 신발을 신다 보니까 15cm면? 관절염이 와가지고 예? 예? 아니 중학교 때 얼마나 배웠다고 그러길래 관절염이 걸려? 퇴행성 관절염이나 관절염이었어요. 퇴행성이. 성적은요? 성적은. 또 나빠진 거? 반에서 그래도 10등 안으로도 돌고 이랬는데 코스프레 하면서 20등 밖으로 밀려났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지. 다른 얘기할 때는 잘 통해요, 애랑. 근데 코스프레 얘기만 놓으면 미감해지는 거야. 대들 거야. 이제. 어떻게 대드는지. 아니 옷 입을 때? 옷 입을 때? 옷 입고 있을 때 뭐 광산 뭐 이렇게 찡! 아까 그 무사 거기로 하지마 코스프레 얘기! 배는 거 아니야? 배는 거? 그럼 딸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 어디 딱 봐도 그냥 딸이에요. 딸 안녕? 딱 봐도. 딸 안녕? 딱 봐도 그냥 딸이에요. 딸 안녕? 딱 봐도. 딸 안녕? 멀리 안 봐도 돼요. 그 캐릭터가 뭐예요? 지금 그래. 입고 있는 캐릭터가? 보컬로이드라는 이름을 가진 카가미 네레네 이미테이션 블랙이라고. 뭐라는 거야? 보컬로이드라고 이제 일본 옛날에 우리나라에 캐릭터. 아담이라는 그 캐릭터 사이버 가수 아, 네. 그런 식. 네, 그런 식의 이제 일본에서도 캐릭터가 아, 있고 가수? 이제 가수인 거죠. 3D 가수. 네, 3D 가수. 근데 왜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코스프레를? 아 그냥 해방감이 들어요. 하면 할 때마다. 할 때마다 막 어, 난 자유로워 이런 것 같아요? 네, 자유롭고 왠지 새로운 저를 발견하는 것 같고. 아 근데 뭔가 억압돼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해방감을 받을 텐데. 억압돼 있는 건 많죠. 뭐가 많지? 억압돼 있는 게 많았대요. 부모님이 저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세요. 다른 아. 가족. 분들보다 그래가지고 공부에 대한 압박감도 심하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응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너무 답답하다고 느껴져요. 멘탈은 좋더라는데 확실한 너무 괜찮은데 들어봐서 아 근데 중1 때 엄마의 기억으로는 중1 때 지금 코스프레가 시작됐다 그러는데 네. 어떻게 어떤 계기로 인해서? 아 초등학교 5학년 때 언니가 아 이거 봐봐 진짜 멋있지 이러면서 보여주는데 전 그게 뿅 간 거예요. 뿅 간 거예요 그냥.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완전 신기해 우와 막 이래가지고. 그건 옆에 언니 때문에 시작이 된 거네요? 네. 그 언니는 안 해요? 그 언니는 안 해요? 언니는 코스프레 안 하고? 아 저 옛날에 했었어요. 아, 옛날에. 아 했었네. 언니 띄고. 그럼 언니는 어떤 계기로 그만두게 된 거예요? 희진이가 하는 거 알고 나서부터 그만뒀고요. 그리고 또 잘했구나 잘했어 잘했어 저놈 잘고 빠졌어 예 가족 중에 한 명만 해야지 엄마까지 같이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친구들도 많이 말려서 그만 더 친구들도 말리고 옆에 오빠예요? 네 쪼르륵 닮았어요 이렇게 오빠는 어때요 동생이 저 코스프레 하는 거 집에 있을 때요 둘이 같이 있으면 이상 옷 입고 왔고 등도 패고 미니 스커트 이런 거 입고 있는데 그냥 나가서 큰일 날까 봐 걱정되고 걱정돼 나가서 큰일 날 것 같고 엄마가 걱정돼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민감하게 코스프레 얘기만 나오면 막 화내고 막 그런다면서요 어머니가 제 말씀을 들어주시지도 않고 그냥 하지마 하지마 이상해 하지마 이 말만 하시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네. 네. 게다가 부모님 일 가게 도와드리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해드리고 그리고 공부도 성적도 올리면서 열심히 하는데 그냥 어머니 말씀만 계속 하시니까 저는 되게 서운하지요. 떨어졌다가 조금 올랐겠지. 떨어졌다가 조금 올랐겠지. 아 요만큼 올랐어요. 그렇지. 이만큼. 이만이 떨어지는데 요만이 올랐네. 그래. 20등에서 19등, 18등 정도 됐나.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얘기를 좀 끝까지 좀 듣기를 원하는데 아, 딸의 얘기를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좀. 이제 우리 애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도 잘했어요.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래갖고 지금도 이제 지가 돈 번 게 이제 영어 통화를 해서 알바를 해가지고 진짜 그럼 잘하겠고 네. 그 돈으로 이제 쓰니까 영어 학원도 안 다녔는데 네. 유학 간 적도 없는데 네. 아니 딸이 커서 뭐가 됐습니까?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아, 외교관. 제가 외교관? 아무래도 예, 영어를 잘하니까 네, 그쪽으로 그런 데 좀 어머니는 제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시고 그냥 딱 정해놓고만 하잖아요. 제가 진짜로 영어 잘한다고 저는 생각하지가 않아요. 그냥 엄마가 생각하기에
그냥 외교관 되라. 그냥 너는 영어를 잘하니까 엄마가 영어를 가르쳤잖아. 넌 나의 자랑이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딸이 되고 싶은 걸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얘기 한번 해봐요. 엄마가 뭐가 되고 싶어요? 하니까. 캐릭터가 되고 싶어요? 네. 어디 만화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만화 속으로? 그건 아닐 거 아니야. 뭐가 되고 싶어요, 딸? 아,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쪽으로 아, 생각하고 메이크업 있는데. 메이크업 아티스트. 아, 이거 하는 것도. 언니가 막 이쁘게 화장하고 싶은 날이면 제가 화장 다 해주고. 어, 언니 화장을. 네, 지금 이 화장도 제가 전부 다 한 거예요. 언니 잘한 거. 그럼 언니 화장 잘했죠. 잘했죠. 언니 화장 오늘 왜 안 해줬어요? 언니 왜 전부 그냥 화장 이렇게 나오게 만들었어요? 맨날이 뜨겠어요. 화장했어야지. 자기랑 대조되려고 하신 거 아니야? 이게 오만했어요. 너무 이기적이다. 일단은 제가 보는 제 딸 희진이를 봤을 때는 결코 예술성에는 좀 관심이 없는 애 같거든요. 없었었고요. 그리고 어머니 말을 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은 아주 똑부러져요. 어, 그러니까 말 잘하는 거. 똑부러지고 그렇거든요. 논리정연하고. 언니가 봤을 때 공부과다. 네, 그런 쪽이기 때문에. 뭔가 뭐 말로 때는, 해결하는 그런 직업 뭐 이런. 네, 그 제가 볼 때는 그 예술성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 판단 아니에요 혹시? 제가 옛날에 뭐 점집을 하러 갔는데 자리 바꿉시다. 자리로 나가. 이거 자리 바꿔야 그런데요. 어머니 처음부터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어머니. 네, 그런데요. 그 점쟁이가 뭐래요? 예, 그런데요. 예술생. 아, 점쟁이가 예술생이요. 점쟁이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릴 때부터 한 분씩은 미술 선생님이나 화가 같은 거 그런 예술성 있는 그런 쪽의 꿈도 꿨고 그리고 지금도 막 학교에서 미술생 평가하면 A도 금방 잘 받고 오. 그렇게 문제되는 거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머니 그렇잖아요. 왜요 엄마 어머니 미술 시간에 이상한 점쟁이를 만났구만. 그러니까 따님이 사연을 올리고 우리 엄마가 점을 너무 믿어요. 그래도 이상하지 않은. 그 영어의 그 뭐 전화로도 알바도 하고 그런 거 보니까 네. 영어에 좀 어느 정도 소질이 있는지 본인이 이제 나의 꿈 그리고 지금의 나의 생각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그럼 뭐 마치의 드림으로 시작하죠. Mother, I have a dream. Really, this is my first dream. I want to do my dreams, not your dreams, really. I want to do the makeup and I want to do cosplay. It is really beautiful, I think. But you think this thing is really crazy. You have to think about this. You doesn't think about my mind. You think just your mind. I don't like that. 아이고, 엄마한테 심하게 한다. 아니, 아니, 그런 말을. 야, 우리가, 야, 우리 무슨 바보로 알아? 은근슬쩍 욕까지 섞어가지고. 아니, 무슨 영어 가사 이렇게 읽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나고. 아, 진짜. 말을 아주 똑바르게 잘하네요. 왜요? 어, 박수 한 번. 어머니, 마지막으로 딸한테 나 하고 싶은 말. 자꾸 아파가면서까지 이렇게 코스프레를 한다는 거는 정말 걱정이 있거든. 그리고 이제 중3이니까 앞으로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너무 완전 하지 말라고 하기에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줄여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좀 가져줬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자 우리 가겠습니다. 우리 종원 씨부터.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 주관이 굉장히 있어요. 맞아요. 네, 네. 주관도 있으면서 그리고 저는 어머니한테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실은 점을 너무 있고. 네. 왜냐면 따님분과의 더 진솔한 대화가 그렇지 소통이 좀 있었어요. 필요할 것 같고 고민이 아니다. 네. 저는 전혀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장민군.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누르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버튼 누르는데 웃긴 건 당신이 처음이에요. 부럽다, 그렇죠? 아니요, 아직까지는 그 학생이고 그리고 부모님의 이게 그 관리하에 있어야 되는 충분히 보호를 받아야 되는 나이예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코스프레 한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네, 절대 코스프레 한다는 걸 뭐라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어린 나이에 진주에서 부산까지 가고 진주에서 서울까지 가고 보호자 동행 없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그거는 사실 사랑하는 가족 입장에서는 걱정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수롱 씨. 수롱 님.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고민이라고 그럴 것 같다고 생각 안 해요.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 안 해요.
많이 걱정인 엄마의 고민이에요. 자, 엄마의 고민이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5, 4, 3, 4, 많이 눌러달라고. 2, 2, 자, 너무 띡띡이 잡았어요. 언니, 이게 표가 많이 안 나오면요. 점쟁이 말이 틀린 거예요. 진짜, 진짜. 진짜로. 자, 보여주세요. 자, 끝자리. 어. 아, 28표예요. 여기서 새로운 일승 조은이 엄마에게 대단합니다.